혹시 랜딩님 아니냐? 어, 그러네. 혹시 랜딩님 안녕하세요? 네. 어, 저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특별 게스트 랜딩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거 게스트래. 자, 이거 써주시고요. 어, 반갑습니다. 저, 네, 안녕하세요. 랜딩 TV 한번 해주세요. 자, 이거 쓰고. 랜딩 TV요? 네, 연습하라 했잖아. 랜딩 TV 하면 돼. 자, 빨리. 자, 존나 똑같네. 랜딩 TV! 똑같네, 진짜. 한번 가보세요. 랜딩 TV! 한석규. 여긴 내 세상에 개새끼들. 야, 빨리 준비해, 빨리. 아니, 어떻게 저기 똑같이 생겼지? 아, 근데. 자, 일단은 좋습니다. 자, 잠시 앉아 계십시오. 오줌 좀 사고 올게요. 얘기 좀 하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근데 오늘 막 선물 사고 돌아다니라 씻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네.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씻지를 못해갖고 이 상태로 좀 방송을 해야 하죠. 잠을 못 잤어. 양쪽에 이렇게 빡빡이 있으니까 너도 밀어야지. 뭔가 내 느낌이 좀. 너도 밀어. 너도 밀어. 안 나와. 아, 너는 왜 안 밀어? 밀어? 빡빡 사용제 가자고. 빡빡 사용제 누군데? 아. 자, 나오세요. 이 수장님 왔다. 빡빡 수장. 자, 이렇게 열어놓고. 자, 지금부터 그럼. 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자, 오프닝 토크 해주세요. 자. 자, 감스트의 도전 퀴즈쇼. 맞추면 대단한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와, 아, 힘이 없어. 자,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늘 자, 하루 종일 돌아다닌 지 알죠? 자, 그래도 텐션 높이세요. 네. 그래야 좀. 아, 자, 감스트의 도전 퀴즈쇼. 자, 그리고 씨발, 이거 무엔터티 입어서 저도 있겠습니다. 네. 아, 이거 뭔지. 저는, 너희는 이 후 버전 없을 거야. 야, 후 버전 가져와. 무 버전이요? 무. 더. 아니, 씨발, 이거 무엔터 부천지점도 아니고, 아. 무. 네, 안녕하십니까. 화꾸대장 인직입니다. 어, 자, 예! 반갑습니다. 예스. 아, 자, 오늘. 자, 이거 저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지금부터 퀴즈쇼에서 문제 맞추는. 네. 선물 퀴즈쇼. 문제 맞출 때마다 선물을 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선물 퀴즈쇼. 자, 그러면 오프닝 한번 세게 달려주세요. 출발! 아, 네, 도전 퀴즈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자, 가보요.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네. 감스의 선물 퀴즈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맞추면 이제 한 문제마다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직접 갖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갖게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시. 알겠습니다. 할게요. 음악 안 틀어주나요? 조명이 너무 어둡다고요? 조금만 네.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괜찮죠? 저는 뭐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자, 다시 하세요. 자, 감스의 도전 퀴즈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호! 자,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네. 이게 문제를 맞추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 그러면 한 사람이 일곱 문제 맞추면 근데 선물이 뭐 있나요, 혹시? 어, 제가 몇 개 골라왔어요. 골라왔는데 좋은 것도 있고 몇십만 원짜리 있고. 와! 자, 진짜 줍니다. 다 진짜 좋은 거 줘요. 예스! 예스! 알겠습니다. 조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맞추면 그렇게 못 가져가는 거예요. 맞추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 예. 지금부터. 그럼 선물 오픈은 바로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하나요? 바로 하는 게 좀 재밌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할 거 아니면 좀 나중에 할까요? 그럼 나중에 할 거 어떻게 해요? 다 모아놓고 나중에 할 거 아니면 바로 받고 바로 선물 오픈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바로 하는 게 괜찮을 거예요. 오케이, 바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개꿀. 쉬운 문제도 있고. 연습 문제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쉬운 거? 네. 이런 식으로 하라고. 아, 구호 정해. 아, 구호 정하겠습니다. 자, 구호 환경부터. 봉준! 형은요? 형 빨리 하세요. 왜요? 형 감수 방송이잖아. 아, 여기 우리 티셔츠가 있는데, 티셔츠. 너 랜딩. 랜딩! 형은요? 나도 피감. 오케이. 구호를 정확히 안 해치면.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 만수. 형 만수. 아, 미쳤냐, 진짜. 형 만수. 자, 다시 해보세요. 봉준! 삐암! 랜딩! 오케이, 이렇게 해치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한번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몸풀는 문제로 네네. 간단하게 쉬운 거로 네 수도 문제를 가겠습니다. 수도 문제 예스! 오케이. 자, 이스라엘 수도 어딜까요? 봉준 예루살렘. 예루살렘 정답. 아! 자, 연습 문제예요. 아, 자, 연습 문제예요. 와, 씨발 존나 잘해. 아니 이 새끼 애들이 선물이 걸리니까 아니 왜냐면 그냥 퀴즈쇼 하면 재미없을까 봐 거의 전쟁처럼 하려고 제가 선물을 100만원씩 걸렸거든요. 죄송한데 저 이거 찍었어요. 저 할렐루야 걸렸거든요. 자, 연습이에요. 진짜 끌게요. 채팅 끌게요. 채팅 끌게요.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네. 어, 나 실장이잖아. 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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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도 껐습니다.
방문 닫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방문을 다, 네. 다 닫으면 공마리가 선물을 못 가져오니까 방문 열어놔야 됩니다. 자, 택시 껐고요. 자, 다시 한번 좀. 아니, 다시 안 켰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어? 아, 자, 어떻게 알아? 아, 바보야! 와, 진짜 너무한 줄 알아. 이래서 운동 아니, 아니, 근데 채팅창 소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알아? 정답 소통이요? 알았어, 이거 바로 어떻게 알아요? 진짜 꺼요, 진짜 꺼요. 진짜 꺼세요. 자. 어떻게 알아요? 자, 끄겠습니다. 자, 진짜 껐어요, 진짜 껐어요. 진짜 껐어요. 아, 공만이가! 그 아프리카 제가 동시에 주잖아요. 예, 이거 아니, 동시 중계라서 동시 중계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자, 처음에는 내 쉬운 문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긴장하지 마시고 보면서 하시겠습니다. 네. 아, 좀 이게 스티형 지금 시청자분 많이 없어서 밑으로 내려야 되네.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자, 좀 내렸어 이거. 자,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텐션 좀 높여주세요, 제발. 자, 갑니다. 네. 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 말하세요! 봉준! 케네디! 케네디 땡! 랜딩!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정답! 야! 짠! 케네디 아니야? 우! 조지 워싱턴이죠. 아, 그래요? 네. 형, 이거 아무 말도 안 하시나요? 아무것도 못하죠? 네. 아무것도 못하죠? 네. 자, 선물 빨리 갖다 주세요. 자, 선물! 오, 뭐야! 야, 이거 내가 봤는데. 오, 뭐야! 저거. 와, 끝났네. 저, 잠시만, 이럴 때 좀 채팅창 키겠어. 와! 네, 이럴 때 낄게요. 저. 자, 뭐예요? 오픈. 네네. 뭐야? 아니, 씨발. 이거 사용해야 되잖아. 아, 이거 사용해야 되잖아. 빨리 얼굴에 바르세요. 얼굴에 바르세요. 아, 이거 신발 꽂아요.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아니, 씨발. 누구 얼굴 사오냐? 오늘 성남. 야, 이거 성남 똑같은 것도 성남 좀 다양하네. 아, 근데 아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형, 비싼 거, 낮은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끄겠습니다. 바로. 네. 탱글 슬리퍼에다 발라요. 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 다음 문제는? 네. 수학 문제. 어, 야, 수학 문제. 오케이. 잘 들으세요. 네. 111 더하기 1 더하기 곱하기 2는? 봉준! 224! 땡! 잠깐만. 봉준! 220... 아, 114! 114! 예! 네. 땡! 봉... 문제 뭐였지? 뭐라고요? 111... 아! 아! 뭐였지? 아! 비감! 비감! 113! 113? 정답! 나이스! 아! 자, 선물 가지고 와주세요! 이거는... 아, 순간... 성곱쌤 그 법칙으로 인해서 오 씨발 존나 커! 성곱쌤을... 어, 그 대기... 자, 1 더하기 2를 해서 3... 아, 1 곱하기 2를 네. 하면 2가 되잖아. 그럼 더하기 네. 111, 113이에요. 아, 111. 진짜 꼈어요. 진짜 꼈어요. 그래, 뭐 네. 개소리야. 아, 자, 주세요. 제발 그대기. 그대기. 오, 씨발 존나 크다. 그... 아, 사실은 자, 그대기. 와, 주세요. 이거 진짜 좋은 거 제가 말하는데. 오케이, 진짜 좋은 거예요. 축하한데? 오, 아이 러브 유 수 소 모치. 오케이. 포장지 만 원짜리예요. 형. 아, 씨발 신문가라 분유를 주고 자빠졌네. 씨발 진짜. 비누 지워드릴게요, 형님. 아형 오히려 좋아요. 완 씻잖아요. 아니 이걸로 닦으면 되겠다. 몸. 안 닦으면 되겠네. 형 몸 완 씻잖아. 오케이 오히려 좋아. 오케이. 끄고. 오케이 껐어. 자, 다시 갑니다. 자, 세 번째. 다음은 역사 문제입니다. 네네. 아... 자, 석기시대와 청동기 시대 중 먼저인 것은? 봉준! 석기시대! 정답! 야! 아니 씨발 문제가 야! 아니 문제가 씨발 왜 이렇게 족같아! 뭐야? 당연히 돌이 먼저지. 아니 무슨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이거 뭐 선사시대에서 나열하시고도 아닌데 한국사시대 안 배웠어요? 선물 주세요! 아니 씨발 나 문제 못 맞췄어요! 과연 달라 이거?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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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처음에 약하게 가야 돼요. 선물 네.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아, 머리 없어. 와. 머리 없어. 머리가 없어요. 이 새끼 얼마 전에 머리 밀은 민 사람한테 왁스 주고 있어. 와. 발라야 응. 발라야 돼. 잘 가. 발라야 응, 필요 없어. 아, 머리 없어, 씨. 자, 그렇죠. 야, 나중에 머리. 그러니까 진짜 커, 커. 그래, 진짜 커. 여러분, 머리 길면 쓰겠습니다, 이거. 오케이. 아, 욕실 청소하면 쓰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쓰기. 자, 지금 재밌죠?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지금 선물 그 현황이. 네. 한 개씩입니다. 연습 문제가 네. 하나 있었으니까.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네.
울릉도의 앳 이름은 뭘까요? 울릉도네, 울릉도. 아, 잠깐만. 랜딩! 랜딩! 탐나! 에? 탐나! 탐나! 땡! 그 제주잖아, 비강! 비강! 봉래산! 에? 봉래산! 봉래산! 땡! 비강! 비강! 봉준 먼저! 봉준! 거제도! 거제도 땡! 비강 위례성! 에? 위례성! 위례성 그치! 땡! 봉준! 뭐지? 봉준! 도봉산! 도봉산 땡! 아 아깝다! 비강 마령도! 마령도 아 땡! 아, 자 힌트 좀 주시고 어떻게 힌트 좀 주시고 힌트 주세요. 앞 글자? 우! 앞 글자? 아, 비강! 비강! 우도! 우도! 아싸 땡! 봉준! 봉준! 우릉도! 우릉도! 땡! 아! 비강! 비강! 우렁도! 우렁도! 우렁? 우렁! 우렁각시! 정확히 다시 말해주세요. 우렁! 우렁! 우렁도! 땡! 아 씨발! 랜딩! 랜딩!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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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역시 땡! 아! 봉준! 봉준! 우르도! 에? 우르도! 우! 땡! 예스! 아! 비강! 비강! 맞춘 줄 알았어. 우! 레도! 우! 레! 우레도! 땡! 아씨 자! 가운데 끝자 초성이 시읒 들어가면 시읒 시읒 받침입니다 시읒 아! 비감! 비감! 우산도! 우산도! 땡! 아 진짜 씨 우성도! 우선? 우성도! 땡! 랜딩! 랜딩! 우수도! 어? 우수 땡! 아! 봉준 우사도! 땡! 비감 우성도! 내가 했어. 아까 좀 전에 한 거 비슷했어요. 언니 이거 땡이에요. 땡. 뭐야? 뭐였지? 내가 또 뭐였지? 가. 아 비감 비감. 우 상도 우 상도 상도요? 네. 땡. 봉준 봉준 우신도 땡. 봉준 우수도 땡. 봉준 아니, 포기하자 포기하자. 포기해 포기해. 뭐야? 정답 우 상 구. 우상 우상 구기였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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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몰라요? 자 됐습니다. 책이가 반응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 자 넘기고 자 그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아니 알아서 저희가 뭔가 좀 알아서 잘라버리세요. 네. 자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아, 네 다섯 번째 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을 비유하는 사자성어 뭘까요? 뭐지? 아 비감 산첩산중 땡 비감 비감 봉준 제자 우수 땡 비감 끝났다 명령 백백 땡 랜딩 다다익선 땡 아, 뭐야 아 좀 힌트 좀 아 글자만 네. 주시면 청 봉준 아, 봉준 청기백기 아 드시아 땡 비감 청월수량 자, 잘 들어요. 빨리 맞출 이제 두 번째 네. 가격. 청출! 봉준! 비감! 봉준! 청출하라. 청출하라! 청출하라! 예스! 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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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거! 예스! 아무것도 못 샀어? 아무것도 못 샀어? 아무것도 못 샀어? 오, 씨발, 선물 봐봐. 그렇지. 와, 레전드다. 뭐야? 레전드 달라. 예스! 오, 씨발, 선물이 야, 존나 커. 오! 축하한다. 카마이야! 와! 오, 씨발, 선물이 존나 이번에 야 약간 이거 향수 아니냐? 이거 뭔데? 뭐야? 아니 이거 지금 하세요. 아니 이거 뭐냐 이거 씨발. 어? 아 뭐 축하해요. 냉장고 이거 나오는 거 아니냐? 아 진짜로. 여러분 이게 너무 마이크 지운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마이크 지워야 돼요. 아 이거 이러면 아예 못 맞춰요 이분들은. 가스박이 나는 건데. 어느 정도 마이크 지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다 그거예요. 자 이거 붙이세요. 자 이거 붙여주세요 빨리 붙여주세요 같이 자 붙여주세요 봉준이 형님 얼굴에 안 닿게 자 이곳에 붙여주세요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자 이거 빨리 붙이세요 다세요 자, 이렇게 자 다세요 미친 아 저 찔린다 미친 새끼 저러다 저거 찔리지 자 근데 이거 팩트라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거 나중에 이거 달면 친한 형이래 이거 에 아스 됐어 아 친한 형이네 아니 뭐래 됐어. 친환경. 예스. 여러 패치 나갔습니다. 여러 패치. 자, 여러 패치가 유행이죠. 자, 챙 잡고 있습니다. 반응 나쁘잖아요. 네, 패치가 유행이죠. 바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진짜 쉬운 겁니다. 네네. 이번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 결승전 열린 나라는 어딜까요? 봉준. 뭐야?
오 진짜 몰라. 잉글랜드. 몰라. 잉글랜드. 땡! 피감. 피감. 스페인 레알 홈구장 베르나르 베르베르. 땡! 아씨. 랜딩! 레딩! 베네수엘라. 땡! 아니야? 봉준. 파프리카 기니. 자 웃돌려 하지 마시고 땡! 알겠습니다. 네. 봉준. 랜딩 랜딩. 랜딩! 랜딩! 아일랜드? 아일랜드! 땡! 아. 뭐지? 봉준. 봉준. 대한민국 전주. 전주. 자 이러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집중을 하고 말해주세요. 알았죠? 아! 아 네! 삐감! 웨일즈 김보경 선수가 뛰었던 카디프 시티 홈구장 카디프. 아, 역시 미감 역시 춥잖아. 정답! 치아! 씨발! 자, 자, 채채채 끊으시고요. 반응. 아, 이런 게 연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와, 딱 봐도 개 구대기다. 아니야 기가 막히. 야, 나 축구는 잘 알잖아. 야, 야, 뭐야? 그게 그걸 수도 있지. 딱 봐. 김대성이 부던. 오, 씨발 맥시! 나이스! 뭔데? 맥시! 아 씨발 새끼야. 한글 공부나 다시 해. 응. 한글 공부나 다시 해. 응. 한글 공부나 다시 해. 응. 씨발 새끼. 형 이거 빨리 써봐요. 와. 와 친절하게 이렇게 가. 획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 와, 가위. 집에 가. 아 죄송합니다. 야 이거 100만 원 어디다 썼어 새끼야. 딱이라고요. 아 그, 한 110만 원 썼거든요. 가. 네. 이딴 것만 샀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진짜 쉬운 거예요. 이거 채채채고 네, 채채채채채채채 끄시고. 자, 이번에 거저주는 문제예요. 네. 자,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 멤버 전부 말하세요. 비감! 비감! 김희철! 김희철! 이수근! 이수근! 이상민! 이상민! 김영철! 김영철! 강호동! 강호동! 서장훈! 서장훈! 민경훈! 민경훈! 정답! 씨아! 씨발! 채채 끼고. 야, 장성규도 있잖아. 와! 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 뭐 주세요 빨리. 자, 아니 진짜. 아, 정말 아는 형님. 오, 수박. 야, 올렸다, 올렸다. 야, 이번 진짜 좋다. 야, 뭐야? 진짜. 어, 금색인데? 어, 구대기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중간 좋은 게 많아. 자, 장성규 형님은 아직 그 고정 아니시잖아요? 네, 장성규 형님. 고정. 네. 어, 오, 뭐야? 야, 뭐냐 이거? 모자, 이쁘다. 모자다.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이장님 같은 이거 15,000원짜리에요. 민트색이야. 아, 네. 와. 15,000원. 이거 15,000원짜리에요. 피자 한 판입니다, 여러분들. 피자 한 판짜리에요. 자, 써 주세요. 야, 이거 어려운 거는 좀 좋은 거 줘야지. 이게 뭐 이게 어렵다고? 이게 어렵다고요? 피자 한 판짜리 이거. 와. 이거 15,000원짜리 여러분들. 안 쓰고 마라. 안 쓰고 마라. 민트지. 자, 가자. 네. 진짜 끄고 있어. 진짜 끄고 있어요. 보여 드릴게요. 아, 너무 다 자. 의심하신 것 같아서 보여 드릴게요. 됐죠? 네. 가보겠습니다. 가자. 고. 자, 자 진짜 끄고 있어. 키면 노잼이지. 자 출발! 이번엔 드라마 문제입니다. 오케이 가시마! 아, 드라마 아, 문제.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최고의 드라마죠. 태양의 후예. 아 망했다. 태양의 후예 주요 촬영지 어디일까? 잠! 보기 있어요. 네? 1번 평창, 2번 태백, 3번 전주, 4번 광주, 5번 경주! 봉준! 봉준! 1번! 1번 평창! 평창 땡! 랜딩! 2번 전주. 2번이요? 2번 전주 아니에요. 땡! 어? 야, 나 씨발 나 꺼졌어. 봉준! 봉준! 2번 태백! 태백 정답! 예! 아! 전주라고 했어. 고마워, 야! 이렇게 객관식 그럼 이, 야, 뭐야! 야, 이렇게 선물 큰 거 좀 미친 새끼야! 이야! 아, 씨발 객관식 쉬운 거잖아! 씨발 까먹었어. 아니, 왜 이렇게 큰 거 주냐! 딱 봐도 좋은 거구만! 열어주세요. 오픈해주세요. 사랄레! 야! 대박! 이야! 야! 응, 때나 참이라. 손가락 때 타버리다. 와. 아,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네. 자, 때밀이 세트가. 때밀이 세트, 와. 때밀이 세트. 으아! 진짜 때나와! 아, 미친놈 아니야. 때비노. 야, 천이야, 때비노. 야, 이거 뭐냐. 와. 이거 500원짜리에요. 네. 나 엄마, 아, 이거는 근데 좀 갖고 싶다. 네, 아, 이거. 목욕탕 갈 때 가져가야겠다. 아, 야, 이거 냉정하게. 이거. 그 사람이 갖는 거야. 오케이. 그 사람이 갖는 거야. 근데 이거 한이한테 수고비 따로 줬어요. 예. 여러분들 이거 상자가 더 비싼데요. 상자 6,500원. 이거 진짜 갖는 거예요.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상자 6,500원이에요. 자, 상자 개꿀. 이제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챈 잡고. 네. 지금 끝낸 거 보여주세요. 상자, 안 믿지. 상자 개꿀. 상자 개꿀. 저 보여주고. 자 좋습니다. 어, 출발하시죠. 자, 이쯤에서 수도 문제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도면 뭐 학력이 다 있고 쉬운 나라입니다. 자, 야 좀 앞으로 가자. 베트남의 수도는 피감! 피감! 랄랄라
에? 아니, 자, 땡! 아, 봉준! 봉준! 삐랄루? 에? 삐를루? 삐를루요? 땡! 이거 아니 랜딩! 아 어떻게 알아? 수리남! 에? 수리남! 땡! 아 랜딩이 좀 분발하세요! 비검! 비검 아니었어? 총쾅! 에? 총쾅이요! 땡! 뭔 쾅이었는데? 야 뭔... 잠깐만요 지금 채팅창에 랠릴루 랠릴루 하지 마세요! 네 봉준! 봉준! 쾅정! 에? 쾅정! 땡! 자 힌트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앞 글자 하! 허요? 피! 하! 비감! 비감! 하노이! 하노이 아 역시 역시 정답! 자! 어떻게 알아 봉... 베트남 수도들 형 고향이죠 베트남 자자자 형 자, 베트남 고향이죠 자자 지금 진짜 저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만 자,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싶었는데 이게 또 걸렸네 이게 걸렸어? 뭐야? 이게 걸렸어 뭐야? 어? 뭐야? 아 씨발 딱 걸렸어? 모자라 씨 오! 야야 잠깐만 오 씨발 MLB 모자 같은데? 왜? 야 저 새끼 내가 할 때만 족 같은 거죠 씨발 새끼 이거 왜? 응? 이거 왜? 모자 왜? 이거 잠깐만 여러분 선물 주는 거는 공만 형의 마음입니다 저 새끼 나 내가 할 때만 족 같은 거죠 이게 사람 인지기 귀여워 네. 공만 형 공만 마음이에요 저 이거 선물 제가 샀는데 주는 거 공만 형 마음이에요 수고하세요 끼고 가겠습니다 자 자 공만 형 이번 이번 야 우리 너무 어두워 뭔가 공만 형 이번에는 선물 어, 좋은 거 이번 진짜 어려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진짜 어려워. 이번 선물 주는 거. 챙겨 끄고. 어? 챙겨 무조건 맞춘다. 나 무조건 맞춘다. 나 진짜 껐어. 진짜 껐어. 보여줘야 돼. 아우 내가 귀찮다. 이거 나 무조건 맞춘다. 됐죠? 예스. 갑시다. 자. 야 이제 다음부터 그냥 끌게요. 자 이번에는 진짜 어려운 거니까 선물 좋은 거예요. 잘 들어요. 네. 네. 자 우리나라의 최초 한글 소설을 말해주세요. 비감. 잠깐. 비감. 허균의 홍길 동전. 정답! 와 이거는 난 이거 완전 야 어머니가 찍은 게 아니야 어머니가 그 우리 그 뭐지 건, 문화재 건축 이사신데 여러분 이거 하나 모르겠냐 여러분 소나기 아니었어요? 와 이거는 좋아 근데 와 씨 나 소나기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오 씨발 형 내가 포장했어 이거 소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와 좀 와 옷이다 옷이에요 여러분 옷 비싼 거 메이커 와 네. 뭐야 와 저 윤기 앞에 더 윤기란 적기 뒤에 보시면 예, 이거 뒤에 이거 이거 야 이거 옷은 보디빌드 시장 아줌마한테 구했습니다 네, 빨리 네. 입으세요 네 입고 오세요 빨리 입고 윤기 아 팀이네 시장 아줌마한테 3,500원씩 보냈습니다 아 나 순간 나는 진짜로 순간 메이커인 줄 알았어 나는 기능성 티인 줄 알아 기능성 티 시장 아버지가 3,500원에 떠리에서 파시더라고요 아 여기서 민트만 그거 가져왔습니다 3,500원씩 가져왔습니다 자 끄고 끄고 고고 형님 거라고요? 와 나 여태 한 개네 자 챙 끄고 자 출발 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축구 좋아하니까 자 또 의심하실까봐 자 껐나 안 껐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껐습니다 네 껐죠? 이게 제일 힘들다. 자, 갑니다. 자, 메시와 오케이 호날두가 받은 발롱도르의 총 횟수는 몇 번일까요? 두 명 더 해요. 네. 봉준, 네, 15번. 15번이요? 땡! 비감! 비감. 9번. 정답! 와, 찍었다. 이거. 와, 찍었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날두 4번. 그리고 메시 5번 맞죠? 네. 와. 아니, 와, 너무 강자야 축구에서. 자, 와. 와. 축구 내가 가져가지. 오케이, 오케이. 거의 한준희 위원급이야. 와. 오케이, 오케이. 자, 랜딩 오케이. 자,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딱 봐도 제발 제발 구대기. 야, 내가 딱 뒤돌고 있으려니까. 네. 열어 주세요. 먼저 보여 줘. 같이 보는 랜딩 씨가 보세요. 나갑시다. 네. 랜딩 씨가 먼저 보세요. 오, 개무거워. 어, 뭐야? 무거워. 시청자랑 같이 보세요. 시청 캠에 보여주세요. 캠에 보여주세요. 캠 같이 보여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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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디다스 슬리퍼. 와, 신발이다. 아디다스. 아디다스 슬리퍼. 아디다스. 와, 아디다스 슬리퍼. 오케이. 아디다스 슬리퍼. 네. 진짜로? 네. 신어봐요. 뭐, 진짜 아디다스 슬리퍼. 근데 네. 앞면 안 봤으니까. 나이키다 나이키. 나이키요? 뭐냐? 나이키 그 뭐냐? 나이키 슬리퍼 여러분들. 아니 나이키가 아니라 세라토잖아 이거 뭐야 이거 나이키 슬리퍼입니다 와 부럽다 아니 그리고 나 발에 맞지도 않아 이거 뭐야 이거 세라토 이거 뭐야 이거 부럽다 역시나요 부럽다
하시나요? 아니 씨마 나는 왜 어려운 문제 맞출 때마다 나만 족 같은 거 주냐 저 새끼 저 공마냥 마음이에요 형 나이키 지금 나이키 바지만 있으면 완벽해 하십니까? 바지만 있으면 완벽해 나이키 슬리퍼 진짜 얼마나 좋은데 자 끄고 자 끄고 내가 보기에 자 끄고 진짜 꺼주세요 자 또 꺼주세요 확인시켜 바로 안 믿으시니까 와 너무 안 믿으시니까 아, 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너무 부럽다 자 바로 갑시다 자 진행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솔직히 이번 랜딩이 너무 못 맞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예인 문제 갑니다. 연예인 문제. 아, 연예인 문제예요. 아, 연예인 조혜련 박. 너님 거예요. 네, 맞추세요. 오케이. 자, 여자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 멤버 이름 전부 다 말하세요. 비감. 비감. 조이. 조이. 아이린. 아이린. 슬기. 슬기. 아, 웬디. 웬디. 마지막. 아우씨, 웬디. 레딩! 아이린, 아이린, 조이, 슬기, 아, 은디, 예리. 은디, 땡! 은디, 은디랬어요. 봉준! 네? 뭔 소리야? 조이, 조이. 아리, 아이린, 아이린, 웬디, 웬디, 예슬, 예슬, 땡! 자, 비감! 비감. 예슬 아니야, 웬디. 예린, 웬디! 예린, 땡! 예린! 예린이라며! 예리, 아이린, 네. 조이, 네. 슬기, 웬디 웬디 아~ 정답! 랜딩 정답! 아니 시간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바로 땡쳐야지 와... 방금 아까 응디 했어 아니 아까 네 아까 그랬어요 아 웬디 와 여러분 들었죠? 여러분 들었잖아 응디 했어요 무겁다 무겁다 끝났다 야 무겁다 네. 끝났다 이 새끼야 왜 필요한 거야? 이 새끼한테 존나 존슨즈 베이비 로션 존슨 베이비 로션 존슨즈 베이비 로션 뭐라고요? 존슨즈 베이비 로션 존나 하나도 안 어울리네 자자자 채팅창 끄고 가보겠습니다 아, 와 근데 이거 비싼 거야 비싸 이거 6,500원짜리 아 난 귀찮다 컸어 컸어요 것만 나와. 오케이 자, 자 이번에서 거의 떠먹여줄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최근 스티어 방송에 와서 태훈이 같이 윷놀이 한 판해요 하고 한 BJ 누굴까요? 봉준! 자, 봉준! 다 쓰리 투 봉준! 아니 저 다시 쓰리 투 하면 쓰리 투 원! 봉준! 비감! NS 남순 NS 남순 정답! 와 나 방송 아우 난 솔직히 말하면 K님인 줄 알았어 K님인 줄 알았어요? 나 K님인 줄 알았어요? 나 K님인 줄 알았어 네. 이거는 근데 형님 뭔지 아세요? 뭔데? 난 K님인 줄 알았어 진짜. 야 씨발 이거 뭐 갖고 있어? 오, 착잡해, 착잡해, 이거! 뭐? 착잡해요? 그래, 이거 선물 보면 착잡해져. 야, 이거 뭐냐, 이거? 야, 진짜 착잡하겠다. 야, 공수! 야. 공수부대! 팔토시! 아, 야, 씨발, 공수 팔토시라냐? 나 그 해명 이거야, 미친 새끼! 아니, 저 새끼 나만 족 같은 거 줘, 씨발, 진짜! 공수부대! 자, 선물 차별하지 마세요! 개꿀이네! 자, 선물! 선물 차별하지 마요! 네. 네. 아, 좋다, 좋아. 공수 팔토시를! 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불에 들어가면 찐득이 묻으니까 예 보고 아, 좋아 네. 요즘 진득이 안 좋은 진득이가 유행하거든요 밖에서 맞아. 그래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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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미리 보여주자고요? 선물을 미리 정해놓으라고요? 그럼 재미가 없지 어. 이게 맞아, 재밌는 맞아. 게 선물 공개하는 게 재밌는 건데 네 그치 아 그렇게 방송을 모르시냐 자 끄겠습니다 오케이 자 출발 자 이번에도 아이돌 플러스 수상 문제입니다 오케이 합쳐졌어요 네 네 소녀시대 현 멤버 더하기 아이오아이 멤버 더하기 트와이스 멤버 더하기 곱하기 10은 잠깐 이해 못했나요? 랜딩 봉준 랜딩 네. 뭐야? 260 260 네. 비슷했어요 땡 랜딩 랜딩 280 280 정답 아! 야 역시 아이도 강해요 나이스 역시 아이도 강해요 108 아니야? 어떻게 108이죠? 설명해 보세요 자 나 자,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바보 자, 네. 곱하기 10이라 했죠. 곱하기 10이죠. 자, 이 108이 왜 맞냐면, 네. 아이, 그, 트와이스 9명이죠. 9명이죠? 9 곱하기 10 먼저 합니다. 그러면, 9 곱하기 10 먼저 한다고요? 왜 먼저 하세요? 왜 먼저 해요? 그냥 형 108배 하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네, 아니, 씨발, 그 사칭 현상 그 곱하기를 먼저 하잖아. 사칭과 사지 마시고, 자. 아, 나이스! 우후. 형 그냥 108배 하시랄까요? 야 곱셈 먼저 하면은 곱하기 10 하면 나이스! 네. 저는 문가예요 문가 문가식으로 합니다 아니요. 시청자분들도 108 해야 되네 아이언맨이다! 아이언맨이다! 이 형만 좋은 거 줘 아니 씨발 이 새끼는 이 새끼가 좋아하는 거 주고 씨발 나는 개 족 같은 거 하는 걸 곱을 써 이거 주고 미친겠다 아 나는 씨발 이거 뭐야 나는 빨리 이런 거 주고 팔토시야 씨발 너 나이 개 족 같은 거 대라도 주고 개 쓰리 왁스도 주고
여러분들 문과에서 이렇게 계산해요. 이 형은 이과고 전 문과예요. 네, 출제자가 문과여서 네, 문과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 알겠습니다. 네, 저 문과예요. 네, 사이자 맞네요. 네, 문과식으로 할게요. 사이자 맞네요. 근데 문과도 원래 말이 안 되는데. 야, 그럼 문과하고 그거하고 수능이 다르다는 건데 일단 네, 달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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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발하시죠. 자, 갈게요. 자, 제우스와 메테스의 딸로 지혜 여신이자 천혜의 신은 누굴까요? 봉준. 봉준. 아테네. 아테네. 아니야. 지혜 여신. 아! 아, 아무것도. 피감. 정답.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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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냐? 아, 참! 뭐야? 아, 뭐, 원피스 난 좋아하지도 않는데. 무려 12,000원짜리에요, 이거. 원피스 진짜 한 판짜리야. 자, 이거 버츄얼 조립해야 됩니다. 조립해가지고, 네. 개인 방송에서 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한글 공부 다 하고, 이거. 아! 저 이거 그 공지사항 올릴 테니까. 아, 나. 나는 어차피 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룰루와 조루, 아, 진짜. 자, 가보겠습니다. 아, 얘가 근데 극혐이네. 좋아하는 다른 조루가 있긴 한데,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선글라스 쓴 사람 좋아해가지고. 네. 자, 일단 끄고. 자, 출발하시죠. 어. 역사 문제입니다. 네네. 유비의 아들 두 명을 대주세요. 아, 나 몰라. 몰라. 봉준. 봉준. 선비. 땡. 네. 자, 비감. 비감. 유책 유부. 오, 비슷했어요. 땡. 두 명이 두 명. 아, 두 명 중에 한 명은 맞으세요. 그럼 맞춘 걸 해줄게요. 이제 넘어갈까요? 자, 넘어갈까요? 자, 정답 뭐였나요? 정답은 유성과 유봉 씨였습니다. 유봉. 아, 유봉. 유성과 유봉. 유봉. 자, 이름 이쁘시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 가시죠. 자, 역사 문제입니다. 네. 로마 최초의 황제 이름을 대세요. 로마 최초의 황제. 봉준. 봉준. 로마 1세. 에? 로마 1세. 땡. 랜딩. 알렉산더. 알렉산더 땡! 아, 피감 로마뇰리 2세. 로마뇰리 축구선수 땡! 뭐지? 축구선수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봉감! 피감 세차르. 세자르요? 땡! 줄리오 세자르. 피감! 피감 데이비드 제3세. 땡! 봉준! 알렉산드로 3세. 땡! 자, 힌트 드릴게요. 네네. 뭐지? 자, 일단 여섯 글자고요. 피감. 피감 네테르 자그렌드르. 네? 아씨. 자, 지금 채팅창에서 막 토티, 키엘리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자, 어, 여섯 글자. 여섯 글자? 네. 봉준. 에딘 제코 1세. 여섯 글자. 자, 이거 모르겠습니다. 다 뭐야? 자, 이게 뭐예요, 정답?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 이거 들어봤어. 아우구스투스. 네. 뭐, 아우구스투스 그거 아니고. 채팅창 알고 계시나? 아, 몰랐구나. 아, 나왔던 건데.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르반 4세. 아, 너무 못 맞춰요. 자르반 4세. 아니 쉬운 걸 해주고. 아니 우리 한도가 있어. 자, 그럼 수도 쉬고. 수도 오케이. 자, 헝가리 수도 어딜까요? 헝가리. 헝가리. 아, 헝가리. 헝가리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아, 야, 이걸 랜딩. 랜딩. 설마 헝가리 시티? 에? 헝가리 시티? 헝가리 시티요? 땡. 아, 봉준. 봉준. 불가리스. 아, 계속 진심인가요? 불가리스. 땡. 뭐지? 아,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아, 비감 비가 포스카스. 에? 아, 이거 축구 선수구나. 포스카스. 아, 씨발. 잠깐만. 뭐지? 자, 힌트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주세요, 주세요. 힌트. 앞에가 부. 에? 부르시가 부. 봉준. 봉준. 부부. 아, 피감. 피감. 부르칸. 부르칸 때가. 자, 글자 수 다섯 글자입니다. 와, 아, 오, 피감. 피감. 부쿠아 슈테. 와, 무슨? 땡준. 봉준. 부트라게뇨. 자, 땡이에요. 두 번째 때가 잘 들어요. 잘 들어요. 네. 부다. 부다. 비감. 비감.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정답. 아, 예. 나오세요. 오케이. 아니, 부다페스트 못 맞추는데 무슨 문제래요, 여러분들. 가져와. 아, 와, 이거 진짜 레전드다. 나 이거. 와, 씨발. 개구다. 개구다. 와, 이거 조던이야, 조던? 개구졌다. 야, 이거 조던 같은 거 아니야?
오, 잠시만요. 어? 머리도 없는데. 아니, 씨발, 왜 자꾸 뭐야. 머리카락도. 야, 너희 필요한데, 이거 샀지, 이거는. 머리카락도 없는데, 씨. 야, 얼마 전에 헤어드라이기 고장났다고 하니까, 이거. 이거 사가지고, 이거 어차피 나, 이거 안, 나 어차피 자연말림이니까, 이거 쓰자고 한 거냐? 예! 아, 나도 자연, 나도 그거야, 자연말림. 나도 그래, 후원으로 우리도. 탈탈 털면 된다고. 그니까. 지네 필요한 거 샀어. 아,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끄고. 자, 바로 주세요, 그 다음 문제. 자, 과학 문제예요. 네네. 이까시죠? 네? 자, 이 중 가장 가벼운 기체를 대세요. 산소, 이산화탄소, 봉준, 헬륨, 수소. 이 중 봉준 가장 가벼운 봉준 기체. 봉준 네. 봉준 헬륨. 헬륨 땡! 아니야, 이거야. 비감! 비감! 수소! 수소! 정답! 역시! 아, 아는, 아, 아는데. 헬륨 하면 올라가잖아. 야, 수소지, 마. 그러니까 수소가 공기만 나면 그냥 터지나, 바로. 아,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받았지. 와, 진짜 제대로 된 거 같다. 야, 진짜 제대로 된 거냐? 진짜 제대로 된 거냐? 야, 근데 진짜 제대로 된 거다, 이거.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존나 커. 온, 헬스, 델, 델스탈 릴레이. 하트 있다, 하트. 오케이, 자, 진짜. 하트 있다. 와! 유화하다! 와! 씨발 유화! 와! 뭐야! 자,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와, 신상!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신상 이거! 야 유화! 신상! 나이스! 까봐 신상이에요. 네. 야 이 개새끼야. 여러분 유발 쩔어요. 와 유발. 야 유발이 아니라 엔돌핀 씨발. 엔돌핀 올드컵? 야 이 개새끼야. 야 이거 엔돌핀 올드컵. 아, 나 존나 짱나네. 엔돌핀 올드카 와. 아무도 없어 먹었대. 엔돌핀 올드. 아, 아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신발을 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너무 그 아. 제가 그 크록스만 신고 다니니까 뒤에가 아. 까지더라고. 아, 그래도 오히려. 아, 여러분들 오히려 대박이다. 그러면 이거 지나가는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오히려 다행이다. 돈, 네. 엔돌핀 올드. 3만 원에 세일하길래 구매했어. 자기가 엔돌핀 올드카 갖고 시 가지고 싶으면 네. 방송 끝나고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이거는 와. 제가 드릴게요. 원래 제가 가지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끄고 자, 출발합시다. 네, 이게 3만원이에요 여러분들. 네. 와 이거 좋다. 자 뮤지컬 이름입니다. 오케이. 이 뮤지컬 이름을 대 말해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흉측한 비감 지킬 앤 하이드. 뭔 소리 하는 거야? 땡! 자 들으세요. 아니야. 네 뭐 말도 안 했어 아직. 자 흉측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괴신사가 이럴 줄 알았다. 이거 문제 이거다. 비감. 비감. 이거 딱 하고 문제 맞추잖아? 이거는 뭐뭐인데요? 그 노래를 부르세요. 이거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숨겨왔다. 자, 그 뮤지컬 이름 말하세요. 이름을. 프리 마돈나를 짝사랑하는 내용을 담긴 이 뮤지컬 이름 뭘까요? 봉준. 네. 신사. 네? 신사. 신사요? 네. 신사라 뮤지컬 네. 있나요? 땡! 비감. 나 본 것 같은데 왜요? 네. 어린 숙녀. 어린 숙녀. 땡! 아, 봉준. 미녀와 아수. 오 비슷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땡! 비슷했다고? 랜딩! 네. 글자 수 비슷했어요. 랜딩! 네. 글자 수 비슷했지. 네? 캐치. 무슨 캐치 같은 소리야. 고양이 나오는데. 고양이? 아 비감 맞아, 비감! 맞아. 비감! 그거 왜 몰라? 비감 그 있잖아. 그거 아 그 거기 나왔는데 그 뭐 네 명이. 아! 이게 상당히 재밌을 거야. 저도 봤거든요. 어 진짜? 네. 아 힌트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힌트 주면 힌트 줄 게 없어 이거는. 그니까 고스트! 고스트! 영어로 고스트! 아 비감! 비감! 고스트 맘마! 봉준! 맞대! 봉준! 유령인데! 아! 랜딩! 아 비감! 랜딩! 오페라의 유령! 오페라의 유령! 정답! 아! 아 자. 누가 재수없게 맞추네 미친 새끼가. 아, 그냥 맞추면 돼. 오페라의 유령! 미친. 아 나이스 나이스! 야 왜 이렇게 좋은 거 주냐고! 와 이런 게 좋은 거 줘! 와 딱딱해 딱딱해! 와! 아 여튼 기계다! 기계다! 무조건 기계다. 와 부럽다 근데 이거는. 기계다. 진짜 기계다. 뭐야?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어쩐다 뭐야 이게 누구야 이게. 골킹! 역시 골킹! 역시 골킹! 나도 헤드셋인 줄 알았는데 역시 골킹. 물떠와 물떠와. 자자자. 물떠와. 역시 골킹. 자 채팅창 끄고 가보겠습니다. 자 의심하지 마시고 껐어요. 진짜 껐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네. 자 계속 갑시다. 자 이번 거는 뭐 거의 상식적인 문제 상식적인 문제 근데 좋은 거 선물 있는 거 맞죠? 야 쌓였어요 선물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의심하시면 안 돼요.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좋은 거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 아 진짜로? 좋은 건데 문제가 쉬워요. 네. 네. 자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는 봉준! 어디죠? 봉준! 러시아!
와 정답! 이야! 내꺼! 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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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아 러시아! 러시아! 그린란드인 줄 알았어. 그린란드 중국인 줄 알았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쉽게 그린란드 크니까. 어! 와 이 좋은거다! 상자! 상자 있다! 상자 있다! 뭐야? 야 선물 선택하자는데 선물 선택 다 가져가. 아 오케이 그래 그래. 야! 뭐야 씨발! 와! 집에! 드디어! 드디어! 나이스. 집에! 집에! 여러분! 좋은거 있어요? 네,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있네. 좋은 거 있어요. 집에. 네, 좋은 거 있어요. 아, 선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갖다 놓고. 이게 선물 보여야 하는데, 기다려봐요. 아, 그니까. 그럼 여기 다 보여주세요. 아, 아니, 그러면 너희가 이거 가져오면 되잖아. 그 위에 올려놓으면 되잖아. 아, 오, 책상 가져와. 아, 오케이, 오케이. 책상 가져와. 책상 가져와, 빨리. 모양만 보여주면 되겠다. 나이트 여튼 집에. 나이트. 아, 개간데. 아니, 나 지금까지 얻은 거라고. 씨발, 나는 코뿔소 안 그래. 아 씨발 엔돌핀 이거 야 엔돌핀 같이 사라 이거 말해라 이거 이거 280이야 근데 빨리 275 아니에요? 280이야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엔돌핀 이거 월드컵이라 와 한국 거예요 근데 한국 거예요 여러분들 와 메이드 인 코리아네 아 그럼 이거 존나 짱나 이거 입지도 못하는 이거 팀윤 뭐야 이거 씨발 나 X같은 거 듣고 팀윤 팀윤을 바꿔요 자 빨리 네. 자 빨리 세팅하세요 자 빨리 가세요 빨리 팀윤 여기 가져와서 세팅하면 되잖아 도와줄게 자 빨리 이거 팀이면 와 우리 100개 고맙습니다 우리 아 감사합니다 아, 또 보백인스님 고맙습니다 오 뭐 저렇게 많아 네 좋은 거 많아요 자 다 가주세요 빨리 오 씨발 이거 아디다스 오 아디다스도 있다 자 뭐야 유예라도 있어 야 씨발 오 장난 아니야 와 이거 20만원짜리에요 오 쉣 네. 저것도 선물이죠? 이것도? 자, 수컷도 선물입니다 네. 자 가시세요 가시세요 나이스 아싸 이 안에도 많아요. 나이스. 여러분, 20만원짜리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봉투 다 틀리다니까, 여러분들. 자, 빨리 다 주세요. 낚시해, 낚시. 아니, 근데 넌 그걸 또 왜 낚시랑 말해, 새끼야. 이중낚시 오지네. 낚시네 또 아닐 때 어떡해. 뭐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 출발. 자, 고름 됩니다. 빨리 이동하시고, 자, 문제 됩시다. 자, 고를게요. 네. 쉬운 거예요. 나는 바로 좋은 거 골라, 진짜 밑에 많아. 나도. 자 이쯤에서 수도 문제 더 갈게요 네. 나이스 자 타이완의 수도 어딜까요? 비강 네 타이페이? 속도 어? 아 뭐야 이 태국인 줄 알았어 나 태국인 줄 알았어 아 타이완이었구나 태국인 줄 알았어 어 형 무효래 무효 왜 무효야? 괜히 소리야 아 이거 씨 뭐야 이거? 그러니까 갖다 주는 게 더 낫다니까 그래 아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말 바꾸고 이게 고르면 다 보여버려. 그러니까 방송을 망치면 안 돼요. 자, 빨리. 빨리. 자, 잠깐만요. 아, 씨발,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자, 이거 피규어 무효! 무효! 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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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커요, 저기. 아니, 왜냐면 내 방송 시청자들은 노잼이 되는 거 봐야지. 아, 그래, 인정 이렇게 하니까. 한번 봐야 돼. 지들이 느껴봐야 돼. 나도 똑같고. BJ를 닮아가지고 고집이 존나 세서. 지들이 안 느껴보면. 계속해! 말 안 듣나요? 소통 안 하냐, 씨발! 이런 사람들이라, 이제 갖다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침을 여요. 아, 씨발, 저거 딱 봐도 저 POP 피규어 같은데, 아. 나이스. 나이스.